일단은 아드님이 나가자마자 도발 잡아주시고 자리 고정해주시고 사주세요 방패님. 더 다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벽에 붙었어요. 다 나오세요. 쭉 올라가 주시면 돼요. 이다탄 캐릭으로 귓속말로 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말씀해 주세요. 그 12시 끝까지 올라가야 된대요. 그 12시 모코코 살짝 아래쪽에 계시면 될 듯. 그러면은 돌진이 나와도 뭐 절대 안 빠져나올 것 같으니까. 몽둥이 가운데쯤? 중간 이상 넘어가면 리셋된대. 그냥 중간에 해주세요. 중간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중간 모코코. 중간. 아 12시 모코코가 아니라 중간이야? 네. 넘어가면 안 되고. 근데 이거 선마 먹겠다고 이러는 거 이거 개 도라이 짓인 것 같은데. 이거 안폭 좀 계속 까주세요. 지금 도발 한번 걸어보실래? 되신다면? 아마 근데 도발 안 걸어도 광폭 안 들어오는 것 같아. 봐봐. 괜찮아. 방금 면역이었죠? 그러니까 얘가 원래 안 되고 저 친구만 광폭되는 것 같아, 지금. 네, 그러니까 얘가 광폭이 안 들어와요. 위에는 추어만 광폭이 들어와, 지금. 모르겠어요. 운영자가 의도한 건지 아닌지. 한 마리는 광폭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얘가 안 들어와. 대신 얘가 커팅이 되면은 10초 만에 젠이 돼요. 그러니까 두 마리를 한 번에 잡아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. 1티어 악스랑 강화진을 주는데 그럼 격정 랩이 1티어라는 소리 아니야? 아 그것도 맞아. 그건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또 잡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기도 해. 얘가 지금 보상이 1티어 보상이라서. 이다님 섬은 못 가는데 카게는 갈 수 있을까요? 카게 오늘 카게 몇 시인데요? 10시요. 카게도 가겠지. 딱 하는 게. 9시 골드섬인데 못 가서 우울합니다. 아니 세상에 지금 추월을 트라이 중인데 뭔 600골 장난.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. 우리 천둥날개도 못 갔어요. 아 그거 어차피 가봤자 불굴의 강화방패예요. 삽가능이라면서 님 무기 21강인데요. 조용히 하세요. 뒤는 딴 사람들이 넣는 것 같은데.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아서 이런 자리 만든 사람 누굽니까? 안폭한 게 21골이라고요? 그렇니? 빨리 잡나 늦게 잡나 어차피 딱 한 번 잡으면 되는 거야. 근데 이거 선마 안 나오면은 못 먹으면 두 번 자신 잡고 싶지가 않은데. 지금 다 듣고 계시죠? 보스 피통 보면 레벨 54라고 적혀있는데 4에 도달하면 멈출 겁니다. 저 4라는 숫자에 게이지 걸리면 멈출 거예요. 잠깐 지금부터 멈춰도 될 것 같은데? 12시에 계시는 분들 내려오세요. 그리고 여기 딜 조절할게요. 잠깐 스탑. 스탑. 오르드님 도착했대. 홀리님 오면 바로 딜 들어갈게요. 도착했어요. 고고고고고고. 딜. 베텐 까세요. 나와라. 떴니? 아, 반짝 안 했어. 아, 씨. 나 되게... 아 와, 망했네. 와 선마 먹었어 라삐님. 또 없어요? 또? 선마 더 드신 분 없어요? 어? 한 명밖에 없어? 아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. 지금 바로 위로 올라가 볼게. 아 얘 바로 젠 되네. 그래. 얘 억을 한번 잡아보실래요? 아드님 억을 잡고 12시로 오세요. 그냥 12시로 이 친구 리셋이거든요. 지금 이 친구 리셋인데 우리 방금 잡았던 아쉽네. 포지션 있죠? 그쪽 구석으로 가볼게요. 얘 한번 해볼게. 추억 15분 또 때린다고? 얘 리셋돼 있는데 또 광폭과 걸려있는데 리셋이 됐는데도. 아 그렇네. 얘는 안 되려나? 어떻게 하실래요? 다른 분들? 일반 채팅으로 의견 좀. 추어 한번 해보실래요? 아니면 해산? 하게 볼까요? 오케이.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죠. 에이, 그냥 업적 딴 걸로 만족하고. 선마 두 명이에요? 선마 두 명 드셨대. 두 명. 뭐 일단은 나중에 기회 되면 뭐 또 한번 해볼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디코 해산할게요. 득템하시고요. 네. 하게. 에버그레이스 둥지는 스토리상 의도적으로 필드보스를 처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만 금일 특정 상황에서 해당 보스의 광폭화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버그로 보스가 처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. 에버그레이스 섬의 마음은 버그가 수정되면서 이후로도 꽤 오랜 기간 획득할 수 없도록 설정될 것이기에 다른 무언가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획득한 섬만도 회수할 겁니다. 처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보스에 대한 도전은 MMORPG에서 일어날 수 있는 멋진 이벤트였음에도 저희의 버그로 인해 아쉽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해당 필드보스를 처치를 위해 사용하신 소비 아이템은 모두 복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맞거든. 이거거든 사실. 이거지. 반짝.
좀만 참으세요. 반짝으로 가자. 반짝? 반짝? 반짝?